광주에서의 셋째 날, 폭설이 쏟아지더니 이젠 비가 쏟아집니다. 정말 가지가지하는 날씨. 현재 시간 오전 10시, 캠프 앞에 모여있는 광주 이캠프의 HR 가족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저는 이제 저기 번역하고 있는 김웅준이라고 합니다. 저기가 어딘가요? 저기 이제 아파트 보이시죠? 네. 저 아파트. 제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이캠프 박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이캠프에서 유일하게 백업을 맡고 있는 우영선입니다. 광주 이캠프 정영수입니다. 아, 오늘 이제 눈이 며칠 오고 또 비가 와요. 눈보다는 낫죠. 눈보다 낫나요? 눈보다는 낫죠. 다 미끄러우니까. 이러다가 이거 갑자기 추워져서 다 얼어버리면은 뭐 되는 거죠? 11시 입차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일찍 나오신 건가요? 저희가 뭐 일 시작하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와서 뭐 얘기도 하고. 아, 진짜로 그러려고 일찍 오시는 거예요 다들? 몰랐어? 나 몰랐어. 그런 좋은 뜻이 있어요. 이라이씨. 우리는 다들 일찍 오니까 당장은 그냥 예레이씨. 일을 하면 10분, 20분 전이 기본 아닐까요? 원래 전에 오니까 문제죠. 혼자 좀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담배도 피고 여유있게 시작하려고 빨리 오는 거죠. 오늘도 물량이 터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떴나요? 몇 개 받으셨나요? 450건 정도. 저는 320건. 제가 항상 제일 적습니다. 저도 오늘 한 400, 50, 60개 정도. 저는 둘이서 510개 정도. 이 팀에는 쿠친 출신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쿠친 출신이신가요? 네, 아니요. 저는 첫잔. 어제 만났던 윤석이 형, 친형. 윤석님은 네. 엄청 베테랑이시잖아요. 예, 예. 많이 알려주시나요? 한 3일 배우고 왔어요. 3일? 네. 도움이 많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되게 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추천을요? 촬영을 좀 많이 하라고. 촬영을 많이 하라고요? 네, 어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재밌다고. 오늘 물량 비죠, 근데. 오늘 물량 좀 많습니다. 아니, 이번 달에 계속 많이요. 제일 물량이 많아요. 아니, 저는 이제 혼자 하거든요. 네. 대부분 2인 1조 하시고. 혼자 몇 개씩 하시나요? 원래 평균 390개에서 400개인데 이번 달에는 계속 앞자리가 4자 중반 막 이래 보니까. 오늘은 몇 개인가요? 오늘 또 신단까지 하면 한 480개, 90개 될 것 같은데. 어제도 그랬고. 이따 혹시 배송할 때 네. 제 촬영 가도 될까요? 연락드리고. 전화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제가 원래 모르는 잘 안 받는데. 미리 저장해놔요, 미리. 네,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니. 아, 올리님이 지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그 유튜브에서 듣는 목소리 맞네요. 맞습니다. 예. 뭐 인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저기 그 HR 피플렉스고요. 네. 광주 이캠프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권웅이고요. 부부 동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나요? 장점이요. 장점이 뭐가 있죠? HR 이캠프 파이팅! 고생하셨죠. 네, 원래는 안 하는 건데 제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네. 이 지금 탑에 저희가 2회전을 해야 돼가지고 직원 거만 처음에 1회전 때는 직원 거만 싣고 2회전 때 나머지 다 싣고 좀 끝나신 줄 알았어요. 그죠? 네. 다 비우고 나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도 물량이 좀 터졌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오늘 아침에만 딱 510건이고요. 네, 510건. 신전이 2회전이 40개 정도? 550개 정도 되네요. 어제랑 그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힘드셨겠어요. 근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하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은 거의 똑같이 걸리고 조금 더 걸리는데 그게 크게는 차이 없다. 네,
그건 두 분이 배송을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쿠친부터 하셨었나요? 예. 아, 여긴 진짜 다 쿠친부터 하셨었네요. 예. 이케원 거의 쿠친 출신. 다 같은 팀이었어요. 아, 또 심지어 같은 팀이었나요? 예, 예. 아, 예전부터 되게 알고 지내신지 좀 오래 되셨겠어요. 다들 1년 이상은 됐죠. 광주의 분위기가 왜 좋은지 알 것 같습니다. 아, 집안 힘드시죠? 아, 힘들죠. 힘들죠. 그 술자리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네. 아, 술자리는 빠질 수 없죠. 술은 빼도 자리는 안 뺍니다. 아. 지금이 12월 21일인데 맥주 다 벗고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스 왜 안 입으셨나요? 아, 어제는 좀 추워서 계속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날이 풀리면서 땀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동성을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직접 이렇게 원래 이제 진명이 형님이 하시던 세터인데 혼자서 하시려고 했었는데 혼자 하기에는 물량도 많고 이제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쿠팡 퇴사를 하고 쿠플렉스로 이제 들어오려고 대기하면서 이렇게 일단 아, 같이 하고 있네요.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네. 광주 이캠프 막내시잖아요. 네. 막내라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막내라서 좋은 점 없습니다. 아, 없어요? 없습니다. 뭐 막내라서 더 잘 챙겨준다거나. 일단 욕받이가 되고요. 누가 가장 많이 욕을 하나요? 아, 박씨라고 있어요. 박씨. 박씨. 성님, 이게 이 광주의 막내가 음주님이잖아요. 네. 이게 막내인데 잘 해주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뭐 음주님은 역할을 뭐 톡톡히 하고 있죠. 엄청 잘하고 있는 친구가. 네. 성원님이 잘 해주시나요? 아니요, 못 해주죠. 와. 제가 못 해주는데 잘 하고 있는 친구예요. 자기가 막내라서. 네. 욕받이래요. 근데 그 중에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죠? 네. 아, 그럼요. 여지없이 욕 먹어야죠. 잘못하면. 응준님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전 표현이죠. 뭐라고 하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들으시면 우리님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응준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잘해 임마 이 새끼야. 와, 여기 안에는 아직 눈이 다 눈밭이네요. 아직 네, 아직도 멀었어요. 너무. 내일부터 또 엄청나게 온다는데 큰일 났네요. 아, 큰일 났네요. 눈 오면 원래 되던 배송도 잘 안되고 몸에 힘들어가서 더 힘들고 기운이 쏙 빠지죠. 이제 곧 팀장이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지금부터 팀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아닙니다, 아직. 네, 예상하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솔직히. 예상 안 했죠. 대충 알고는 계시지 않으셨나요? 뭐 열심히 하면은 뭔가 하나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팀장이 이제 곧 되시는데 네. 더 이제 힘들어지실 텐데. 너무 또 쉽게 살면 재미없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재밌죠. 근데 지금 배송은 되게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배송할 때 그런 스타일이에요. 최대한 차분하게 천천히. 어렵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배송은 쉽게 해야죠. 더 어렵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 꼬여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원래 아는 분은 아니었고 여기 와서 배송하면서 이제 인사 나누다가 지금은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야죠. 성우님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그런 성격이라서 약간 오지랖이 넓다고 할까요? 그런다. 들 드십시오. 아, 방금 아깝네요. 여시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되게 대성하기 좋은 라우트인 것 같아요. 대성하기 좋죠. 근데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건 힘들죠. 팀장님은 직원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상가도 있고 저는 외곽도 있습니다. 팀장 아니라 해놓고 팀장님이라 부르니 반응하는 상원님. 와 근데 차 안이 엄청 깨끗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호텔급이죠. 저 밥 먹여주는 애인데 관리를 잘 해야죠. 혹시 얘 이 차에 이름도 붙여주셨나요? 관리님이 하나 들어주시죠. 제가요? 네. 그럼 그거 어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응준 어때요? 응준? 아유. 되게 단톡방이나 이런 거 보면 네. 상원님이 되게 그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장난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 뭐 재밌게 일하면은 좋죠. 근데 왜 저한테는 장난 안 치시는 거예요? 안 친하니까? 수입이 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셔도 나 좀 번다 이런 생각 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했다가 빵빵이 맞을 거예요. 그저께 월급 날이었잖아요. 네. 앞자리가 숫자가 뭔가요 숫자가? 앞자리는 1이죠. 1이에요? 네 자리에요? 와, 앞자리가 1인데 붕어빵 하나만 사주세요. 이 앞에 붕어빵 팔더라고요. 아 이건 뭐 거의 뭐 도둑 아닙니까? 이거 민폐인데 이거는? 아니 사과 가지고 오셨어야죠. 붕어빵 대표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죠. 대표님이요? 네. 불편해요. 대표님 붕어빵 하나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했어요. 대표님이 어제 햄버거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못 먹었는데요. 그래요? 네. 이상하다. 다 사주신 줄 알았는데. 역시 불편해요. 지금 광주 이 캠프 팀원분들은 모두가 후친 출신이시고 다 알고 지낸 지 1년 이상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에피소드요? 뭐 하루하루가 에피소드죠. 은진이가 맨날 욕먹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려고 출근합니다. 은진이 앞으로는 은진이 쉬는 날인데 저도 쉬어야죠. 은준님을 향한 성호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상수님한테는 갔다 오셨어요? 성수님이요? 아직요. 꼭 가셔야 돼요. 렌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 촬영을? 아이 그럼요. 오늘 정장 입고 온다는 거 뜯어 말려놨는데. 네 성수님 안녕하세요. 올리십니다. 예. 제가 좀 이따가 촬영 가도 될까요? 제가 오늘 정장을 안 입고 와서 촬영을 못 하겠네요. 날씨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모두가 촬영이 부담스러운 날. 벌써부터 분량 걱정이 됩니다. 아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웅이님만 찍을게요. 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눈에 비에 아주 난리가 났네요, 그죠? 그러게요. 근데 내일 또 눈이 또 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겨울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비가 났지. 그런가? 저 근데 네. 이거 옷이 여기가. 아 네, 그 저거를. 아 예. 말리는 게 싫다고. 이거요? 아 이게 끈이 들어 있는 자리인가요? 네네네. 아주 멋있어 보일. 뭔가 달라 보이려고. 아. 옷이 다 똑같잖아요. 네. 엣지를 좀 줘봐요. 아, 저는 이게 지금 총 맞으신 줄 알았어요. 부부끼리 하시면은 싸운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안 싸우시나요, 두 분은? 안 싸울 수 있나요? 같이를 안 싸우는 게 부부인데? 안 싸워요. 저 혼자 싸워요, 지금. 성수님은 촬영을 거부하셨어요. 그분이 거부하시다니. 아, 촬영을 거부했다고요? 네, 정장을 안 입고 오셔서 어떤 처절한 3일 현장 있잖아요. 이런 거 찍으시려면 그 형한테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성수님 곧 가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다들 물량이 터지고 지금 뭐 비도 오고 길도 안 좋고 하니까 아무래도 촬영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예? 와 근데 진짜 차가 꽉꽉 차 있네요 아직도. 예예. 예. 어떡해요? 몇 시쯤 끝나실 것 같은가요 오늘? 한 8시나 8시 반 이렇게 끝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힘든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배송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엘베 할 때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나요? 일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 걸면
헷갈리실까봐. 내려갈 때 보통. 아, 그러면? 네. 잘못 봤나 봐요, 제가. 아니, 배송할 때도 막 뭐 물어보시는 것 같길래. 네, 하긴 하는데. 예. 저 너무, 너무들 바쁘시니까. 예. 제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요. 꼭 제가 예. 이 아파트 배송하실 때 말을 걸면요. 예. 실수를 꼭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예. 저는 베테랑이어서 상관없어요. 아, 광주 이캠프에서 제일 잘하시나요? 아, 그렇다고 봐야죠. 다른 사람들 예. 배송 실력은 다 내 밑. 아, 한참 밑이죠. 클라스가 달라요. HR 광주에서 윤석이 형이랑 제가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아, 진짜요? 예.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하시나요? 아, 그 혹시 그냥, 응준님? 예? 혹시 응준님? 아, 응준이요? 아니, 응준이한테는 이제 예, 아니 그렇게 욕을 하진 않아요. 이 말 똑바로 하고 다녀. 응준님을 향한 형님들의 사랑. 응준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네. 광주에서 아마 나보다 배송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네. 다 내 밑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고 또 재영이, 응준이, 뭐 우리 형님들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니까 자주자주 한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힘이 나죠. 다들 파이팅 하시고 절대 다치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돈 봅시다. 파이팅! 이제 물량이 또 느는 시기인데 다들 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저기 몸 좀 잘 챙기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일요일 날 좀 쉬게 일요일 날 휴무 좀 그만 잡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모든 팀원분들 1년 이상 오래 뵀었는데 다들 너무 이제 끈끈하고 가족같이 분위기도 좋은데 막내인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가족같이 파이팅해서 잘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